아, 뭐 고마운 일이 있어서 커피를 한번 사준 적이 있긴 하지. 그거 말고도 한 최근 연속으로 한 3번 샀습니다. 아, 이거는 형들을 대표해서 살 때 됐다고 생각한다. 아~ 그래서 한번 떠봤습니다. 진짜 나는 커피 먹고 싶어 라고 했더니 독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희 멤버 중에 환웅이 형이라고 있어요. 아, 아세요? 진짜요?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아, 저희 멤버 중에 환웅이 형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그 형이랑 제가 이렇게 밥 먹고 들어가는 길에 보통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때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날따라 그 형이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 눌러서 우유를 먹고 싶다고. 아, 형 혼자 사와라. 나 지금 피곤하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 아. 같이 가, 같이 가 하고서 저 이렇게 팍 밀었는데 제 핸드폰이 훅 날아가서 팍 해서 그냥 다 깨져버렸어요. 아. 정말요? 대박이죠. 그러고서는 그 형은 또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에 굳이 저 혼자 이제 가서 액정을 갈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 정말요? 네. 아, 대박이죠. 재밌었겠네요. 나중에 그 형 알면 한번 혼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만능 재능군. 아, 또 우리 슈윤이 굉장히 자기만능한 그 마중이 맞아. 또 이제 별명을 또 지었죠. 삭제주. 도구 사용은 아니지 않아? 도구 사용보다는 약간 멤버를 사용하죠. 멤버를 아, 형들을.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크립토 큐빅 크립토를 했을 때 우리 형들이 진짜 극혐을 했었거든요. 놀렸었죠. 별로였어. 아, 이걸 왜 하고 다니냐 이랬는데 이 큐빅 선물을 받으면은 형들이 진짜 싫어하겠다. 진짜 한 입 먹자마자 나가지고 일 뺀다니 왜 이렇게 하죠? 얘를 좀 안 깠지. 갔다 왔어. 아니 이미 사실 간다고 했었어도 가서 한 입 못 갔어요. 인정. 와 진짜 너무 습하다. 습한 거 진짜 최악이야. 스파우 진짜 최악이야. 계급 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너? 너 지금 막내가 사장에서나 회사에서 그들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곳이 안정된 생활 영역을 통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의 권력을 갖고 내가 사실 한마디 얘가 막내 아니었으면 진짜 한마디로 고달 같겠다 라는 소리 조금씩 하는데 아. 동주 같아. 한바탕 같아. 와 영재 형이 다 떨어뜨렸어. 내가 떨어뜨린 거 같아? 응. 맞아. 영재 형이 다 망쳤어. 동주 망쳤는데? 다시 올려. 아 다시 진짜 말 되게 쓰고 싶었는데 또 새로 읽기여가지고 사실 멤버들 바보라고 쓰고 아, 이렇게 보면은 멤버들 바보야. 야 또 그거 아주 창의성을 발휘했네요. 아, 일단 이거 맨 밑에다 걸어주세요. 야 뭐했어? 안녕? 형, 언니 청소하라고 해서 청소하고 있잖아요. 이상 파굴쳐놔요. 신데렐라 시온이었습니다. 인사. 야, 신데렐라가 발이 너무 크다. 야 촬영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 집 가서 집 가서 자체가 세 글자인데 왜 네 글자야? 집 가서 잠깐만 얘 말하는데 아, 왜냐면은 서호형이 은근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진짜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여기 처음 왔어. 나도 어떻게 여기냐고 물어봐.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한 행동은 맞아. 어? 네? 시온이가 고맙다는 말을 했다. 아, 평소에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나? 잘 안 하긴 해.